청주의 한 위험물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청주시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모래 지원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마그네슘 분말 생산 공장 외벽과 창고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창고 인근에 놓인 통 안의 마그네슘 찌꺼기와 물의 혼합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물이 닿으면 폭발할 수 있어 소방대는 청주시에 긴급 모래 지원을 요청했지만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인근 군부대에서 긴급하게 지원받은 모래로 진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인근에도 수배를 한 거죠. 수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당시 화재 현장에 시청 측의 모래가 도착한 것은 화재가 난 지 1시간 반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청주시는 용역업체를 불러 모래를 실어 보내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 있는 장비도 불러야 되고 받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싣고 거기까지 가는데. 틈만 나면 소방과 군경, 행정기관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의 화재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상황에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그만큼 각종 사고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는 청주. 대응 시스템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